피아노의 시인 쇼팽. 피아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쇼팽의 음악을 연주해보는 걸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을 연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영화 피아노의 숲에서는 한 번 들은 음악은 무슨 곡이든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던 주인공이 쇼팽의 왈츠만큼은 연주하지 못해 생전 해본 적 없던 기본기 연습을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쇼팽의 음악은 연주자에게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요구하는데요. 쇼팽은 피아노 테크닉의 새 지평을 연 작곡가입니다. 넓은 아르페지오, 부서지는 듯한 피아노 음영, 큰 도약 등 그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아니시즘으로 듣는 이들 모두 놀라게 만들었죠. 이런 새로운 테크닉을 마주할 연주자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쇼팽은 피아니스트들의 테크닉을 향상시켜줄 24곡의 에티드를 남겼습니다. 그의 에티드 중에는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도 도전할 만한 곡부터 난이도 끝판왕에 이르는 곡까지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쇼팽의 에티드는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또 그중 어떤 곡들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과연 클래식 타벅스가 선정한 쇼팽 에티드 난이도 끝판왕은 몇 번일까요? 오늘의 영상 쇼팽 에티드 1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든 1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쇼팽의 첫 번째 에티드를 마주하신다면 큰일 나실 겁니다. 오른손은 딱 봐도 어려 보이지만 왼손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어려 보이는 오른손의 패턴도 뭔가 규칙적인 형세를 띠고 있어 쉽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신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쇼팽의 에티드들은 각 곡마다 뚜렷한 연습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첫 번째 에티드는 오른손의 넓은 아르페지오를 위한 연습곡입니다. 쇼팽의 에티드 작품 번호 11번은 지금껏 없던 새로운 아르페지오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전의 아르페지오들은 보통 한 위치에 고정되어 반복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베토벤의 피아노 작품을 보면 패턴이 한 곳에 고정되어 일정한 단위로 반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팽의 에티드를 보면 패턴은 반복되지만 올라갑니다. 피아노 맨 아래에서 맨 끝까지 올라갑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아르페지오의 넓이입니다. 이전까지의 음악들은 보통 한 옥타브 내에서 아르페지오의 패턴이 이루어졌습니다. 옥타브란 도부터 그 다음에 도까지의 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위치한 도와 그보다 높거나 낮은 이 도는 한 옥타브 간격 떨어져 있다고 표현하죠. 방금 보여드린 베토벤의 악보를 다시 보면 모든 아르페지오들이 한 옥타브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쇼팽의 첫 번째 에티드는 옥타브를 훌쩍 넘는 아르페지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옥타브 넘는 아르페지오들을 이전에도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쇼팽 이전에도 옥타브가 넘는 아르페지오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왼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왼손이 담당하는 저음부에서는 음이 몰려있으면 쉽게 지저분한 소리가 나는 반면 오른손이 담당하는 고음부에서는 음들이 몰려있어도 크게 지저분하지 않아 굳이 음들을 넓게 퍼뜨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쇼팽의 에티드 1번은 오른손이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든 음역을 담당하고 있어 아르페지오가 좁다면 저음부에서 지저분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오른손이 평소보다 넓은 아르페지오들을 소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손의 포지션입니다. 손의 포지션이란 축구를 예로 들면 공을 찰 때 정자세로 슛을 해야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공을 찰 수 있겠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항상 정자세로만 슛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이 항상 내가 슛을 하기 편한 위치에만 있진 않기 때문이죠. 피아노도 항상 내 손이 가장 편한 위치에서 건반을 누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특히나 이 곡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넓은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려면 내 손이 라흐마니노프나 최홍만이 아닌 이상 손가락을 넓게 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의 모양이 불편해지고 자세가 무너져 건반을 안정적으로 누르기 힘들어지게 되죠. 이 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곡은 넓은 아르페지오들 때문에 손을 최대한 벌려야 연주할 수 있지만 오른손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손을 오므리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이 지점들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손의 자세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음간의 간격이 매우 넓어 엄지에서 검지든 중지에서 약지든 정말 크게 벌려야 닿습니다. 그래서 손이 더욱더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손에 쉽게 힘이 들어가게 되고 장거리 달리기처럼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는 이 곡에서 손에 힘이 들어간다면 100마디 가까이 되는 이 곡을 완주하는 일은 매우 힘든 여정이 되겠죠. 그리고 악보의 첫머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레가토. 레가토란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음 더 크거나 더 작지 않게 모든 음을 균일하게 연주하라는 의미죠. 하지만 손을 보면 모든 손가락은 마디가 3개인 반면 엄지는 마디가 2개입니다. 또 네 번째 손가락은 힘이 약해 이름도 약지고 소지는 독립성이 약해 툭하면 다른 손가락과 함께 움직이죠. 그런데 이렇게 개성 넘치는 손가락들이 한데 모여 같은 소리를 내야 비로소 레가토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1번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
2번은 괜찮으려나? 쇼팽 에티드 난이도 끝판왕 두 번째 후보 쇼팽 에티드 2번은 오른손의 반음계를 위한 연습곡입니다. 반음계란 반음만으로 이루어진 음계를 뜻하는데요. 장조나 단조는 온음과 반음이 섞여있는 반면 반음계는 오직 반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옥타브 안에 12음을 모두 사용하는 음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위아래의 건반들을 연주하는 연습곡인데요. 이 곡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면 먼저 손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어떻게 5개의 손가락으로 모든 건반을 차례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도레미파솔 5음까지는 괜찮겠지만 어떻게 그보다 훨씬 많은 음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엄지 때문인데요. 음이 올라갈 때는 엄지를 검지와 중지 아래로 밀어넣어 다음 음을 연주한 뒤 엄지를 축으로 손을 돌려 다시 처음 손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반복해 계속해서 높이 음을 연주할 수 있죠. 또 음이 내려갈 때는 엄지 위로 다른 손가락을 넘긴 뒤 다시 엄지를 밀어넣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음이라도 5개의 손가락으로 모든 건반을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엄지가 다른 손가락들보다 아래에 있어 다른 손가락 아래에서 엄지가 움직이거나 엄지 위로 다른 손가락이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쇼팽으로 돌아와서 쇼팽의 에티드 2번은 조금 특별한 반음계 연습곡입니다. 바로 엄지를 사용하지 않는 반음계 연습곡이죠. 아니, 엄지를 써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면서요. 엄지를 사용하면 엄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아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끼리 겹치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어 쉽게 음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지만 엄지가 아닌 다른 손가락들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손가락끼리 부딪혀 중지가 약지보다 높은 음을 연주하거나 중지가 검지보다 낮은 음을 연주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이 반음계를 위한 연습곡이기 때문입니다. 피아노의 구조상 반음 간격으로 음이 진행되면 대부분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번갈아 연주하게 되고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은 겹쳐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넘기지 않고도 손목만 약간 틀어준다면 다음 음을 연주할 수 있죠. 이 곡이 만약 온음이 섞여 있는 장조나 단조의 음계를 위한 연습곡이었다면 연주하기 굉장히 불편했겠지만 반음계를 위한 연습곡이기 때문에 연주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반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반음 간격이지만 모두 흰 건반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와 파, 시와 도입니다. 미파와 시도는 모두 흰 건반이지만 반음 간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손가락이 부족한데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이 더 제한됩니다. 혹시 쇼팽 몰래 엄지를 사용해 쉽게 쳐야지 마음먹으신 저 같은 분들을 위해 쇼팽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두었는데요. 바로 여기 동시에 연주해야 하는 화음들입니다. 화음은 3개 이상의 음들이 동시에 울리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는데요. 피아노는 화음을 연주할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엄지를 포함해 연주합니다. 이 3개의 음들을 동시에 연주할 때 대부분 그중 한 음은 엄지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에서 엄지는 화음을 담당하고 있어 반음계를 연주할 틈이 없습니다. 화음을 연주하고 반음계도 연주하면 안 되나?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손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지켜야 합니다. 좋은 소리를 낼 준비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엄지가 모든 일을 다 떠맡기에는 템포도 빠른 이 곡에선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리고 쇼팽 에튜드 1번은 왼손이라도 그나마 칠만했는데 이번 에튜드는 왼손이 도약 진행을 하고 있어 왼손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피아니스트들이 건반을 다 보고 칠 것 같지만 피아노의 모든 건반은 연주자의 시야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 양손을 모두 보고 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의 왼손처럼 손이 날아다니는 도약 진행을 이런 불안정한 시야로 연주한다면 언제 어디서 틀린 음을 연주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써 있습니다. 레가토. 이렇게 어려운 곡을 연주할 때마저도 모든 음을 고르게 심지어 모든 음을 한 음씩 연주했던 1번 에튀드와는 다르게 2번 에튀드는 오른손이 4음마다 화음을 연주해야 합니다. 화음을 연주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이 반음계들을 고르게 연주할 수 있죠. 피아노는 한 대이고 손은 두 개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소리는 훨씬 많아 손가락 하나하나에 자아를 심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오늘은 쇼팽 에티드 작품 번호 10 중 1번과 2번 두 곡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곡에는 곡마다 서로 다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곡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끔찍하게 어려운 곡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곡이 더 어려운지 줄 세우는 일은 아무 의미 없으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쇼팽 에티드 중 난이도 끝판왕은 무엇이냐고요? 그건 다음 영상 쇼팽 에티드 2편을 기대해주세요. 클래식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